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세포 속에 세포핵이 있다. 그 세포핵 속에 염색체가 있다. 염색체를 들여다보면 간에 유전자실이 있다. 그 유전자가 꼬불꼬불한 실인데 이렇게 활짝 켜질 수도 있고 꺼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유전자들은 우리들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각종 물질을 생산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길 때는 그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있고, 또 우리 몸 안에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는 B형 혹은 C형 간염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는 그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있고, 우리가 먹어서 혈당이 올라갔을 때는 혈당을 내려주는 인슐린을 생산하는 그런 유전자도 있고, 우리가 마음을 기쁘게 하는 엔돌핀을 생산해서 우울증을 없애주는 유전자도 있고, 또 어떤 유전자가 켜지면 잠을 오게 하는 물질, 잠을 오게 하는 물질을 뭐라 불러요? 멜라토닌이라고 부릅니다. 이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생산이 안 되면, 왜? 이 멜라토닌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버려서 생산이 안 되면, 불면증에 걸리죠. 그렇죠? 그래서 불면증 약은 아무리 먹어봐야 그게 유전자를 켜주는 약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치료제라고 그러지만은 불면증을 치유하지는 못한다. 자, 고혈압약도 치료제지 고혈압을 치유하는 그런 약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무슨 제라고 불러요? 치료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현대의학은 현대의학이나 한방의학이나 어떤 민간요법이나 어떤 것도 다 알고 보면 치료의학이지 치유의학은 아닙니다. 치유의학은 이 꺼진 유전자를 다시 재활성화, 다시 켜줘서 유전자가 회복되어야만 그게 치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혈압이 막 치솟는데 혈압약을 먹으면 안 돼. 이거는 틀린 생각이에요. 혈압이 올라가지고 위험한데, 일단 뭐예요? 혈압약을 먹으면서 혈압을 조절하면서 뉴스타트를 하다 보면 유전자가 켜져서 병이 치유가 되는 거죠. 우울증도 마찬가지, 불면증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약을 먹으면서, 그래서 뉴스타트하면 약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은 틀린 생각이에요. 치료제도 일단은 발등에 붙은 불을 끄기 위해서는 치료제가 첫 단계에서는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전자는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고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몸에 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유전자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생긴 병은 나을 수 있습니다. 유전자가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갈 수도 있고, 비정상으로 변질됐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쉽게?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게 쉬울까요? 정상인 유전자가 비정상으로 돌아가는 게 쉬울까요? 네, 한번 손좀 들어보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괜히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순진하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자, 유전자가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변질되는 게더 쉽다. 손 들어보세요. 자, 더 쉽다. 아니다. 비정상으로 돌아갔던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게 더 쉽다. 예. 네. 자, 이런 분들이 긍정적인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긍정적인. 정상 유전자가 비정상으로 변질되는 게 더 쉽다. 그리고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기는 더 어렵다. 좀 부정적이야. 그렇죠. 어느 쪽이 맞을까요? 똑같을까요? 천만에야. 똑같지 않습니다. 예. 네. 똑같지 않아요. 긍정적이 맞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비정상으로 변질됐던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게 훨씬 쉽습니다. 예. 아시겠죠? 증거가 어딨냐? 예, 증거가 어딨냐? 예? 병 나는 사람이? 예? 예, 그것도 좋은 얘기네요. 역시, 병이 드는 사람보다, 어떻게, 병안 걸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 그건 왜 그럴까? 변질됐다가도 자꾸 돌아와 버려! 아시겠죠? 그것도 좋은 얘기네요. 좋은 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저께 우리가 산돼지, 집돼지 얘기를 했습니다. 산돼지, 집돼지 얘기를 했는데, 이 산돼지를 잡아다가 집에다가 계속 가둬놓고, 제가 어쩌니 그랬죠. 집돼지를 산에다 풀어놓으면 얼마 만에? 예, 3대 만에. 한 9개월 만에 산돼지가 돼버려. 근데 산돼지를 집에다 데려다 놓고 3대가 지내도 집돼지 안 됩니다. 10대가 지나도 안 돼요. 30대가 지나도 안 돼. 얼마 만에 되는지 잘 모릅니다, 아직도. 일단 그렇게 변했긴 변했는데, 이게 얼마 만에 변했는지는 아직도 아무도 실험을 안 해봐서. 왜? 그 실험하다가 사람이 벌써 죽어버려요. 그래서 아들 보고 이거 좀 계속하라 그래도 아들이 싫다고 안 해가지고. 네. 그래서 정상적인 유전자가 비정상으로 변한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예. 네. 그 사실 그래요. 여러분, 담배 피운다고 그냥 폐암이 돼버리면, 뭐, 대한민국의 폐암 환자가 뭐예요? 예? 한 70%, 80%가 뭐다 폐암 걸려죠. 담배 피니까. 그리고 담배를 본인이 안 피워도 옆에서 담배 연기 마셔도 폐암 걸린다는데. 그럼 다 걸려야지, 뭐 다. 그렇게 담배 연기 속에 있는 그 발암 물질들이 유전자를 변질시키는데 기여는 하지만, 그래도 비정상으로 돌아가다가 틈만 나면 어떻게? 정상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안 걸려. 그래서 여러분 몸속에 있는 암세포 속에 있는 그 암, 변질된 암 유전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이면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무슨 노래를 부를까, 얘들은? 네. 암세포들이 모이면 하는 노래가 있어.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 이 노래 그동안 오랫동안 불렀냐.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제일 많이 한 노래고, 두 번째 노래가 가고파. 내 고향 남쪽 바다. 그래서 이 암세포들은 기회만 되면 정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유전자는 그만큼 회복하고 싶어요. 유전자가 뭐 회복하고 싶다. 뭐 유전자는 DNA라는 화학 물질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유전자가 그렇게 정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은 유전자 자체가 아니겠죠. 그렇죠. 이제 그거를 좀 기억하고 계세요. 그게 뭘까? 그러니까 유전자 자체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돼. 그렇죠. 이 펜이, 예? 펜을 가게에 가서 사왔는데, 문방구점에 가서. 이 펜이 문방구점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돼. 그런데 유전자가 그래요. 그렇다면 유전자 자체가 그럴 리가 없죠. 무언가가 이 변질된 유전자를 정상으로 돌려놓고 싶어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의 그 변질된 유전자를 정상으로 돌려놓고 싶어 하는 그 무언가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변질이 되기도 하지만, 일단 변질된 유전자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래요. 뭐만 구비시켜주면 환경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환경을 선택하면, 그래서 아주 적합한 외부적 환경을, 여러분이 이제 외부적 환경은 선택했어요, 안 했어요? 네, 했어요. 여기만큼 좋은 외부적 환경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그 다음에 문제는 이겁니다. 내면적 환경은 여기 온다고 바뀌는 거는 아니에요. 외부적 환경은 변해도 내면은 그대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외부적 환경을 바꾸자. 음식 바꾸는 것도 이제 뭐 어차피 여기서 여기 음식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건다 바뀌었어. 그러나 문제는 어떤 환경이에요? 내면의 환경. 예. 네. 내면의 환경은 서울에 있던 내면의 환경을 그대로 여기 얼마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께 이 유전자가 꺼지고 켜지는 장면을 일단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참, 이게 이제 그, 후성 유전자 의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동영상인데 아주 놀랍습니다. 요게 바로 염색체입니다. 염색체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염색체가 몇 개 있다고 그랬습니까? 아, 23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러 23개가 되죠, 그렇죠? 이 23개 염색체 중에 한 염색체에 초점을 맞춰서 그 염색체를 점점 확대해 보겠습니다. 아, 이 염색체가 확대될 겁니다. 자, 그럼 확대하면 여기 뭐가 보일까? 예? 네? 염색체는 뭐 덩어리라고 그랬습니까? 유전자 덩어리고, 유전자는 꼬불꼬불한 실이다. 예, 네, 실뭉치란 게 보입니다. 자. 아, 이제 실이 나오겠죠. 아, 실 나왔죠. 예. 네. 이렇게 이게 뭉쳐져 있어. 아주 정교하죠. 참, 우리 몸은 정말 놀라워요. 자, 실뭉치가 나오는데, 이 실이 이제 실을 풀어서,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실 풀리죠. 점점, 점점 풀려요. 꼬불꼬불해야 하네요. 예, 네, 꼬불꼬불해요. 자. 예. 네. 아, 꼬불꼬불하죠? 아, 쫙 펴졌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여기에는 없는 저 동글동글 납작한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원래 유전자에는 간간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뭐라 부르냐 하면 히스톤이라고 부릅니다. 히스톤이라고 부르는데 특수한 단백질입니다. 그 왜 저게 간간이 있느냐면은 저 히스톤 있는 부분에 그 꼬불꼬불한 유전자가 있죠, 여기. 그렇죠? 있죠. 이 유전자에 스위치가 붙어 있어요. 스위치가. 그 스위치가 여러분 스위치가 있다는 말은 그 뭐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끄고 켤 수 있다는 말이에요. 끄고 켤 수 있다는 말은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다. 자, 우리 이 강당에도 저 문 바로 옆에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강당의 불을 켤 수도 있고 끌 수도 있다는 말이고 또 스위치가 있다는 말은 이 강당 안으로 뭐가 들어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전기가. 자, 그렇다면 유전자에도 좀 스위치가 있다는 말은 네, 유전자에도 어떤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다. 근데 그 에너지를 전기인지 그게 뭔지는 나중에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다. 근데 그 스위치를 끄면 유전자는 꺼지고 켜면 유전자 켜져. 그렇게 돼 있어요. 참, 우리 몸은 정말 아주 세밀한 기계예요. 자, 봅시다. 자, 그러니까, 여기쯤, 뭐가 있단 말이에요? 스위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이제 점점 더 봅시다. 자, 쭉 보시면. 아, 여기 없던 게 나타났어. 여기 하나 나타났고, 노란색 물질입니다. 그렇죠? 이게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스위치를 향해서, 그렇죠. 자, 보세요. 하여튼 노란색 물질이 이제 여러 개가 나타날 텐데, 다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이 스위치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가서 스위치에 어떻게 해야 되냐? 스위치에 올라 붙습니다. 이제 다 붙었죠, 그렇죠?
자, 다 붙었다. 지금 현재는 이 유전자들이 켜져 있는 상태예요. 자, 올라 붙었죠, 스위치에? 딱 붙으니까, 자, 조금 후진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붙죠? 붙으니까 어떻게 돼? 쫙 하고 꺼져버립니다. 네, 꺼져버려요. 자, 여기 스위치에 쫙 노란색 물질 올라붙었죠? 그 유전자 꺼져버렸어요. 자, 다시 후진을 시켜서. 자, 지금 현재는 유전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라고요? 켜진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유전자가 여러분의 그몸 속에 암세포가 생겼을 경우에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라고 합시다. 그래서 암세포를 이 물질을 생산시켜 가지고 다 죽였어. 그래서 암세포가 일단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유전자가 계속 켜져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쓸데없이 생산해야 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 노란색 물질들이 와서 쫙 붙어요. 스위치에 붙으면 저 유전자가 어떻게 된다고? 다 꺼져버립니다. 자, 그래서 벌써 이렇게 다 꺼져버려요. 예, 네, 꺼져버려요. 그러다가 한 시간쯤 후에 암세포가 또 생겼어. 예, 네, 암세포 또 생겼어. 또 생기면, 자, 보세요. 우리 몸에는 끊임없이 암세포가 생겨도, 암 환자가 되도록 그냥 놔두지를 않는 어떤 게 있어. 암 환자가 되려고 그래도, 암 환자가 되지 않도록 건강을 본래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뭐가 있어. 그리고, 암세포가 생기면, 뭐예요? 또이 T세포가, 유전자가 또 켜져서 암세포를 죽여가지고 암 환자가 더 이상 아니고 암이 치유되도록 해주고 싶은 뭐가 있어요? 그거는 나도 아니야. 왜? 나는 내 몸에 암세포가 있는지 없는지도 뭐예요? 몰라. 그리고 저거 유전자 스위치 켜줄 줄도 끌 줄도 몰라. 내 모르는 걸 하고 있어, 내가. 그러면 여러분, 내가 모르는 걸 하고 있다면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뭔가가 하는 거야. 내가 아닌 뭔가가. 그게 뭘까? 그게 그 뭔가가, 내가 아닌 그 뭔가가, 나의 유전자를 어떻게 해요? 켰다가 껐다가, 무엇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으시려면, 내가 나아야 될 필요가 있어야 돼. 나아야 될 필요는 뭐예요? 어떤 상태가 여러분이 진짜로 나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남편이, 예, 마누라한테 한 번도 다정한 말 한마디 안 해줘. 여자는 말 한마디에 살고 죽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맨날 남편이 뭐라 그래? 그러면 이 남편도 살맛 나게 안 나게? 맨날 그러고 사는데 무슨 살맛 나겠어? 그러면 이 남편이 자신을 봐도 살아야 될 필요성이 별로 없어. 살아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면
남자들이 뭐 하게? 술 먹습니다. 왜술 먹을까? 빨리 죽으려고. 살아야 될, 예. 속상하고 이럴 땐 살아야 될 필요를 못 느껴요. 에이, 죽어버리고 싶어? 죽어야 될 필요성을 느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술 먹고, 그럴 때 뭐요? 담배 피우고, 그럴 때 마약하고, 그래서 나를 자꾸 죽이려고 그래요. 예. 근데 자기는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게 또 재밌대, 또. 그게 인간이란 게 이게 아주 복잡한 거예요. 왜 복잡해요? 내가 모르는 걸 하는 존재니까 복잡하지.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이 나는 할줄 모르는 이런 일들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뭐예요? 아닌 것 같아. 뭔가가 나 아닌 나보다 훨씬 더 어떤 존재가 나를 살리려고 어떻게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아, 내몸 속에 암세포가 생기면 그 암세포를 자꾸 죽여주는 거야.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자꾸 암세포 생기는 짓을 한다고 담배 피우고 그러죠. 그러다가 어느 선에 가면, 네. 드디어 뭐예요? 암안 걸리게 하는 노력이 암 걸리게 하는 노력보다 약화돼 버려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진상을 알아야 돼. 나는 암 걸리기 싫은데 물론 암 걸리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진짜로 암 걸리고 싶냐, 암 걸리기 싫냐는 어느 차원에서 결정되는 거요? 유전자 차원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암세포가 또 생겨. 그러면 이 녀석이 와서 암세포 또 생겼다. 켜져라. 지금 이 꺼진 유전자를 켜지게 합니다. 그래서 암세포 생겼다고 켜져서 암세포 죽여야지 하면 아! 노란색 물질이 뚝 떨어져 나가면서 유전자가 저렇게 켜져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네? 그래서 암세포 죽이고 나면 저렇게 또 노란색 물질이 와서 또 스위치에 붙어가지고 유전자, 켜졌던 유전자가 또 꺼집니다. 이런 거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과학자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런 거 보고? 참, 뭐가 뭐할 노릇이네? 귀신이 뭐요? 그걸. 여러분, 과학자들이 유전자가 변질돼서 병이 생긴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그게 1990년도입니다. 그때는 과학자들이 아주 의기양양했습니다. 아하,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기는구나. 그러면 왜 의기양양했을까? 우리가 유전자를 고쳐주면 될거 아닌가? 그렇죠? 유전자가 고장났다면 그 유전자를 수리해주면 될거 아니야, 우리가? 꺼진 유전자는 뭐예요? 우리가 켜주면 될 거고. 망가진 유전자는 그 구조가 망가져도 수리해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발달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기술만 이제 생기면 만병 뭐요?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구나 해서 의기양양했는데 이거를 보고 기가 팍 죽어버렸습니다. 왜?
이게 우리가 할수 있는 차원이 뭐예요? 아니야. 이거는 귀신 차원이야. 귀신도 곡할 차원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는 귀신 차원을 넘어서서, 귀신이 왜 곡해요? 와, 이건 우리도 못하겠네. 귀신이 못하는 거 하는, 할수 있는 존재가 뭘까요? 그런 존재가 있어요. 그런 존재를 여러분이 이제 배워야 돼요. 나라는 인간은 그 차원에서 나의 유전자들이 뭐예요? 조절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인간적인 차원이 아니야. 과학자들은 그게 인간적인 차원일 걸로 생각하고 의기가 양양했는데 쫙 이런 걸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타나. 그러니까 이거는 귀신들도 곡해, 이거는. 그러니까 인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 인간이 깨달아버렸어. 예. 그래가지고 옛날에는요. 이제 앞으로는 유전자 의학 시대다. 유전자 의학 시대에 와서 우리가 이 기술만 잘 발달시키면 얼마든지 무슨 병이든지 왜 모든 질병이 다 유전자 병이니까. 그러니까 막 불면증 환자 오세요. 그럼 어떻게 치치착 기술이 꺼진 유전자 켜주는 기술을 발달시켜 가지고 치치치치치치 하면 유전자 박혀진 불면증 아니, 응? 암세포도 뭐예요? 빨리 이렇게 될줄 알았다고. 이렇게 될줄 알았다. 그런데 그 기술적 차원이 인간적인 지식과 기술 차원이 차원에서 유전자가 작동하고 있지를 뭐예요? 않고. 어느 차원이에요? 초인간적 차원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접하고부터는 우리 의사들이 약호가 팍 죽어버렸어. 나쁘게 말하면 약호가 죽은 거고 좋게 말하면 뭐예요? 겸손해졌어. 아하, 우리 의학 즉 학문적 차원, 과학적 차원이 아니구나. 이게 과학이지만은 인간의 과학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초인간적 과학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명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인간 차원이 아니라는 것. 생명은 어떤 차원이라는 것? 초인간적 차원에서 생명과학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뉴 스타트라는 것을 시작을 했는데, 뉴 스타트는 이제는 더 이상 인간적 차원에서 병을 고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뭐예요?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이건 안 되게 돼 있어. 이건 뭐가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댕기는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내 차원에서는 안 되는 거라. 내 차원에서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내가 나를 구원시킬 수가 없다는 거. 내가 아무리 해봐야 내 유전자를 내가 회복시킬 수 없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은 무슨 차원이구나? 인간 차원이 아니라 누구 차원이요? 귀신도 곡하는
그 하나님의 차원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것은 순수하게 그 하나님의 뭐로 되는 것이구나. 그거를 은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사랑. 그렇죠. 그래. 그래서 사실 이런 거를 잘 보고 있으면 여러분, 이런 현상을 가만 보고 있으면 이게 내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이게 잘 되게 하는 겁니까? 못 되게 하는 겁니까? 잘 되게 하는 거야. 날 건강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나의 건강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잠자고 있어. 이러는 사이에 이거를 누군가와 나를 위하여 내가 잘 되기 위해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주고 있는 존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존재가 뭐예요? 에너지야. 그렇죠. 그런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능력이 있다 이 말이야. 그 능력은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야. 그런 능력을 뭐라 불러요? 유식하게 전능이라 그래요. 그리고 아직도 과학자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유전자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어. 그 존재는. 그걸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걸 전지, 그러죠. 전지하고 전능하고 합치면 뭐가 돼? 아, 그 전지 전능의 차이에서, 그런 차원에서, 그런 초인간적 차원에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작동하고 그거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복잡해져요. 좀 간단하게 얘기해보세요. 간단하게. 자, 이것도 봤고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 몸 속에 있는 암 세포들이 지금 갑자기 어젯밤부터 갑자기 굉장한 위협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이거 보니까 환경이 바뀌었다고. 환경이 바뀌고 맨날 마음속에 섭섭한 거, 뭐, 화나는 거, 분노, 증오심,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를 밀어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뭐, 강의 시간에 노래를 안 부르나, 아침부터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안 하냐, 뭐, 어저께, 그저께 하고, 내면의 분위기가 같아요, 달라요. 이게 점점 달라지고 있는 거야. 분위기가 아주 고약해져, 암세포 쪽에서 볼 때는. 네. 아시겠죠? 이거 수상해. 이러다가 자기가 이 몸 안에서 계속 살아나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때가 정상으로 내 고향 남쪽 바다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이제, 이런, 이렇게 해주는 어떤 에너지가 항상 우리 유전자에 작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를, 여러분을, 여러분의 유전자를 이렇게 정상으로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려는 마음, 그 노력, 그거를 뭐라 부르는 거예요?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
아기는 아무것도 몰라. 엄마가 누군 줄도 몰라, 지금. 그렇죠? 컵 많은 시간이 되면은 전 먹이고, 목욕시키고, 기저귀 갈아주고, 아기는 기저귀 가는 게 뭔지도 몰라. 지가 똥 사놓고 똥 샀는지 안 샀는지도, 뭐요? 몰라. 그런데 그거 다 갈아줘야 돼. 그리고 목욕시켜야 돼. 그리고 전 먹여야 돼. 애기는 그게 자기에게 필요한지도 몰라. 근데 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를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 그러지. 그러잖아요. 예. 네. 안 그래요? 자. 이때는 여러분 박수만 칠게 아니라 이게 함성이 나와야 돼. 자, 보세요. 여러분 몸에 암세포 생겼다고. 그런데 이 T세포들이 암세포 쪽으로 몰려갔다고. 몰려가서 가까이 가니까 이 안에 꺼져 있던 유전자를 어떻게 해? 그 노란색 물질을 탁 떼줘야 유전자 켜져.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노란색 물질 떼봤어요, 여러분. 그런 게 있다는 것도 몰랐으면서, 그렇죠? 그걸 그렇게 해서 딱 떼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돼서 암세포 죽인다고. 이것이, 암세포가 죽네. 그러지 말고, 뭔지 모르겠지만은, 나를 암 환자가 되지 않도록 정말 자상하게 돌보는 엄마가 아기를 돌보듯이 돌보는 그런 뭐가 있는 모양이네? 사랑이 있는 모양이네. 다 이렇게 돼. 그래서 이 뉴스타트는 왜 하냐? 그 차원으로 가자 이 말이에요. 째째하게 인간의 지식과 능력 차원은 거기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제 밝혀졌어. 그러니 그 초인간적인 전지전능 차원, 그거를 또한 초자연적 차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차원에 있는 그 사랑 에너지면 우리의 망가진 유전자도 회복될 수 있고, 꺼진 유전자도 어떻게 켜질 수 있고. 그런데 나도 보니까 내가 암 환자라는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그런 사랑 속에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요? 그 옛날에 내가 그 속에서 살았던 그 사랑 속으로 다시 돌아가. 그 사랑이 바로 우리들의 고향이다 이 말이야. 고향이다. 예, 여러분. 여러분. 따뜻한 목욕물에 들어가서 있으면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중에 불면증이 있다. 우울증이 있다. 혹은 암이다. 그럼 유전자 켜져야 돼. 자, 남편이, 스트레스가 많았던 하루의 일과를 직장에서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이제 마누라가 우리 남편 오늘 직장에서 참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다. 피곤하겠다. 그래서 부인이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이 돌아오자 말자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뽀뽀를 해줘봐도 뭐예요?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막 그것도 막 귀찮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남편이 오는 시간. 여보, 지금 어디쯤이야? 응, 알았어. 그래가지고 목욕탕에 뜨거운 물을 받기 시작했어.
남편이 딱 도착했을 때 어때요? 아주 열탕물이 따끈따끈. 여보, 피곤하지? 목욕탕 물 받아놨으니까 들어가서 푹 담궈. 그러면 남편, 어? 그래? 그래서 보고 들어가면 무슨 소리가 절로 나와요? 이게 무슨 소리게? 유전자 켜지는 소리야. 유전자가 진짜 켜질 때는 이게 나중에 웃음 소리가 신음 소리로 변합니다. 하다가 너무 좋은 모양. 이렇게. 예. 막 엔돌핀 유전자 팍 켜주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 그다음에 이제 예. 멜라토닌 유전자도 켜지지만 세로토닌.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유전자가 켜져서 생산이 되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긍정적이 돼요. 이 우울증 있는 사람, 이 세로토닌이 엔돌핀도 생산이 안 되지만 유전자가 꺼져서 이 세로토닌이 생산이 안 돼서 그래요. 그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떠. 불안하고 그 세로토닌 유전자가 촤 켜지면서 세로토닌이 생산되면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암세포 죽이는 유전자도 함께 어떻게 해요? 다 켜지기 때문에 이런 내 마음이 편하고 기쁘고 이런 상태가 여러분의 투병에 결정적으로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병원에 가서 좋다 나니까 병실에 누워 있으면 뭐예요? 옆에서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이 환자의 뭐를 고려하지 않아요. 내면적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뭐예요? 기술적인 차원, 물질적인 차원에서 치료해보자는 노력을 하는 곳이 병원입니다. 그러나 병원 유전자가 회복되어야 치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유전자 차원은 물질적인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차원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어떤, 이 뉴스타트가 뭔지를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돼요. 이제 이런 거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어떤 사람들은 뉴스타트 한다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뭐라 그래요. 그리고 거기 가서 풀만 먹는다며. 그럼 풀만 먹고, 현미밥 먹고 왔다 갔다 하면 낫는 게가 그게. 병원에 가서 뭘좀 해봐야지. 자꾸 이런 물질적 차원, 인간적 차원에 우리가 완전히 세뇌가 돼가지고, 그 인간적 차원보다 높은 초인간적 차원에서 문제가 유전자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아시겠죠? 예. 여러분 자신도 그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결국 뭐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죠?
이것을 안다는 게 중요하다고요. 우리에게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를 뭐라 불러요? 힘이에요, 힘. 힘. 유전자를 켜주는 힘, 에너지는 그 노란색 물질을 움직이는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게 힘이에요? 어디서 그 힘이 와요? 제가 금방 뭐라 그랬어요? 아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왜? 아는 것이 힘이니까. 아, 그렇구나. 그거를 몰랐네. 강의를 듣고 보니까 내가 그냥 내 재주로 내가 살아온 게 아니라 아, 그런 힘 때문에 내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힘이 뭐라? 사랑이네. 그러면 내 마음 속에서 뭐가 우러나오기 시작해요. 그 참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감사하네. 고맙네. 그런데 나는 그런 사랑이라는 힘 속에서 살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 뭐예요? 초인간적인 그 에너지, 그 힘. 나를 살아있게 하는 힘. 그 살아있게 하는 힘을 무슨 힘이라 불러요? 네? 생명의 힘. 생명력이라 그래. 네. 그래서 생명력. 생명력을 받아서 내가 살고 있고, 이 생명력을 또한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짤막하게 줄이면, 네? 생명을 생자로 하고, 그 다음에 힘, 역자를 기죠, 기. 그 생명력이 바로 뭐구나? 그게 생기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뭐가 넘치는 사람이 건강해요? 예, 생기가 넘치는 사람, 힘이 넘치는 사람이야. 예, 힘이 넘치는 사람. 예. 이야, 여러분, 이 힘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합니다. 예. 힘이 딱 끊기면 어떻게 될까? 힘이 딱 끊기면. 힘이 딱, 자, 아, 그러면 생기가 넘치다가 자꾸 생기가 줄어. 생기가 줄어가는 현상을 뭐가 죽어가는 현상이라 그래? 기가 죽어가는 현상이야. 기가 자꾸 빠져. 기가 죽어. 점점 제가 기가 자꾸 죽어가네. 그러면서 생기가 없어 보이네. 그렇죠? 그러다가 생기가 바닥에 딱 도달하면 어떻게 돼요? 아,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기가 완전히 끊겨버린 거. 그거를 기절이라고 그러죠, 기절. 그 기절하면 기절해요? 기절하면 쓰러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기절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잠깐 까무러진다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중국 가면요, 대만이나 중국 본토에 가서 기절 걸으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철학, 그걸 기사상이라고 그래요. 중국의 기사상은 우리 모든 인간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다? 기로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한방이 기의학이죠. 그래서 제가 그 현대의학에서는 그 기를 지금도 인정하지를 뭐요? 않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얼마 안 있으면 그 기회의 존재를 인정해야 돼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유전자 꺼졌다 켜졌다는 걸 보면 귀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의과대학 댕길 때부터 그 한방에서 말하고 있는 귀, 그러니까 한방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지금 이 유전자 의학이 발달하고 보니까 한방에서 말하는 병의 원인이 그게 더 맞아요. 한방에서 말하는 병, 모든 병의 질병이 뭐예요? 질병의 원인이 뭐예요? 귀의 소통이 안 돼서 병난다. 맞아요, 안 맞아요? 저 귀의 소통이 안 되면 유전자가 어떻게 돼? 꺼져버리니까 병나는 거지. 그런데 이제 한방의 문제는 귀는 아는 것 같은데 유전자를 몰라가지고 이게 설명이 100%가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데 현대의학의 문제는 뭐예요? 유전자는 자세하게 아는데 귀를 몰라도.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할 수밖에 없어. 유전자도 알고 귀도 아는 뉴 스타트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예. 네. 바로 이거야.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이 뭐 하러 오신지 아시겠죠? 그냥 이게 풀 먹고 뭐 식이요법 이런 거 아니야, 시시한 거. 그런 차원이라면 제가 안 해요. 그리고 시시한 거 뭐 해가지고 뭘 해. 그 뭐 개똥쑥 먹고도 낳는 사람이 있고, 뭐, 무슨 효소라 캐서, 맨날 뭐, 뭐라 그래요? 청국장 먹고도 나왔다 캐서, 그 오줌 마시고도 나왔다 캐서. 그건 뭐예요? 그거는 어떤 과학적인 확실한 뭐예요? 이론이 없다고. 그저 뭐, 청국장 속에는 항암 물질이 있대. 그럼 항암 물질 있다. 항암물질이 있겠죠? 있어요. 그러면 항암물질, 청국장 항암물질이 있는데 그걸 먹으면 어떻게 해요? 항암물질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암세포 죽이는 물질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세포 죽이는 물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독이 있다 이 말이야. 누가 생산한 독이야? 그 청국장 속에 뭐가 있어? 거기 박테리아들이 있어. 그 박테리아들이 생산해낸 독을 무슨 물질이라 그래? 항생물질이라 그래요, 여러분. 박테리아 곰팡이. 청국장 냄새가 그 무슨 냄새요? 박테리아 곰팡이 냄새라고. 맞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곰팡이하고 박테리아는 맨날 전쟁 쳐요.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그래서 박테리아 쪽에서는 곰팡이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고, 곰팡이들은 뭐요? 박테리아 죽이는 물질을 생산. 그러니까 페니실린, 마이신 이런 게 다 뭐예요? 곰팡이가 생산하는 물질입니다. 뭐 죽이려고? 자기들하고 경쟁하고 있는 박테리아 죽이려고. 그래서 이제 박테리아들은 또 뭐예요? 곰팡이 죽이는 물질.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독 죽이는 물질이야. 그런 물질은 우리 인간이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썩은 냄새가 나도록 해놨다고. 그래야 인간이나 동물들이 피하지. 그래서 그 안에 독이 있기 때문에 그거 먹으면 암세포가 죽어. 암세포만 죽을까요? 그런 거 없어요. 암세포가 죽으면 반드시 모두 죽어. 정상세포도 죽어. 그래서, 그런 거를, 이런 자세한 설명을 할 줄 모르는 그런 차원의 사람들이 계속 그런 거 들고 나와서 먹어보라는 거야. 좋다고. 근데 여러분 또 귀가 얇아가지고 뭐예요? 뭐, 그런 게 있대? 얼만데? 어디서 구하면 돼? 여러분은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물질적 차원을 벗어나서 초월해서 어느 차원? 에너지 차원으로
투병을 해서 승리하셔야 되는 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네. 네. 확실하죠? 이제 좀 유치하게 굴지 마시라고. 뉴스타트라는 건 이건요. 정말 놀라운 차원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무엇을 알아야 돼? 무엇을 알아야 돼? 무엇을 알아야 생기가 나? 자, 알아야 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는 것이 병이다.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다 알아왔던 건 그거는 뭐예요? 아는 것이 다 병이고 그런 거를 또한 뭐라 그러냐? 모르는 게 약이다 그래요. 그런 쓸데없는 쓰레기들만 그 아는 것이 병이고 모르는 게 약이야. 자, 진짜 알아야 되고 이것을 알면 여러분 유전자의 생기가 돌게 된다. 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사랑을 알아야 돼. 여러분, 저거 보고 뭐예요? 저거 보고 사랑을 못 느껴. 대부분의 사람도 사랑 못 느껴. 못 느껴 뭐라 그래요? T세포가 암세포 죽이는가 봐. 신기하다. 끝나. 근데 여러분이 이 설명을 잘 듣고 보면, 결국, 나도 모르게 내 몸속에 생긴 암세포를 죽이는 것은, 뭔가가 나를 향하여 주는 사랑이구나. 라는 그 진리를 알아야 돼. 그래야 힘이 나는 거야. 그렇죠? 그 사랑을 알 때, 그 진실. 그렇죠? 내가 몰랐던 진리. 진. 야. 진실. 이 진실을 알 때, 아, 그렇구나. 번쩍해요, 안 해요? 번쩍은 에너지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네? 이 봄은 생기의 계절입니다. 아시겠죠? 저 죽은 것 같은 나무에 꽃이 피고 새싹이 돋아나는 거 보면, 이야, 유전자가 켜졌다는 거예요. 유전자, 무엇에 의하여 켜진 거요? 생기요, 생기. 그 꽃나무도 누군가가 사랑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부터는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생기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봄을 봄이라 그럽니다. 이 생기가 도는 봄을, 봄에는 뭐가 돈다고? 생기가 돌아요. 생기라는 것은 여러분. 자, 생기가 도는 봄입니다. 그래서 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봄. 봄이 뭐예요? 세상에 봄. 예, 봄이라는 것은 보다, 본다. 예, 명사, 봄입니다. 네가, 너는 봄이 없다. 그러면, 뭐를 볼 줄을 뭐요? 모른다, 이 말이야. 관찰력이 없다는 얘기야. 그 우리는 봄이 있어야 돼, 봄. 그래서, 관, 볼, 관. 관이 있어야 돼. 여러분. 이 본다는 뜻이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이게 한자가요. 참, 이 발전된 글자예요. 우리 한글보다 수준이 훨씬 높아요, 사실은. 자, 볼 뭐예요? 볼견. 눈 먹자. 사람이 본다는 거예요. 이 볼견은 보는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볼견.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볼 뭐예요?
벌 시자가 어떻게 됐더라? 이렇게 돼요? 네, 맞아요. 아, 자, 이것도 이제 뭐. 그 다음에 벌 간이 있습니다. 간. 간이라는 것은 간은 아이고 간자를 어떻게 썼더라? 하 이거 미국서 오래 살아가지고 이게 옛날에 잘 썼는데 자, 이 간자는 볼간 간판 할때 간자야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간판을 뚫어져라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마간산 그러죠. 달리는 말 위에서 말을 달리면서 산을 본다 할 때 간산이라 그래요. 산을 본다. 그러니까 경치 좋을지고 그러면서 달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되 세밀하게 생각하면서 보는 게 아닌 그런 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이것도 이 본다는 글자예요. 이것을 볼성이에요. 이거는 본다는 의미보다 생각한다는 의미가 더 많아. 왜? 글자를 보면 그렇잖아요. 보기는 보는데 여기 작을 소자가 있어. 어떻게 봐? 눈을 거의 감고 봐. 가만히 봐. 그래서 반성하라, 성찰하라. 아주 깊이 생각하면서 보라는 얘기야. 그게 볼성.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것 중에 최고는 뭐예요? 예? 네? 최고는 예. 네. 아, 그래도 볼까는 이거네. 손 숫자가 있어, 그렇죠? 손 숫자, 주마간상. 그 뭐예요? 왜 이 손 숫자가 눈 위에 있어요? 예, 네, 지나가면서 경치 좋을지고 이러고 보는 거예요. 참 한자가 희한하죠. 예. 네. 그래서 이 본다는 뜻이 이렇게 한자에는 많은 거예요. 이 글자가 많을수록 사람이 뭐 하는 거야? 생각을 달리하는 거야. 이 생각이 발달하는 거야.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 아시겠죠? 자, 관은 이게 뭐냐고 하면 요거는 뭐예요? 요거 여기 날개, 공작 뭐 이런 깃털 날개. 예. 이 눈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게 올빼미야, 올빼미. 예. 올빼미가 보는 거. 예. 올빼미 보는 게 최고로 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건강관이 있어야 돼. 건강관을 바꿔야 돼, 지금. 제가 건강관을 제가 의과대학에서 배운 그런 기술적인, 인간적인, 물질적인 그러한 건강관을 바꿨다 이 말이에요. 네. 관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건강관이. 뉴스타트에도 건강관이 바뀌어야 돼. 그러면 올빼미가 보듯이 건강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올빼미가 뭐를 보는 거는 어떤 걸 보는 거예요? 올빼미가 보는 것은 다른 새들이 못 볼 때 보는 거야. 그게 언제예요? 캄캄한 밤에 보는 거야.
다른 새들은 앞만 봐도 안 보이네. 그런데 올빼미는 나는 보인다고 하는 게 관이야.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관, 아하.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는 게 뭐예요? 새로운 정신적 차원, 물질적 차원을 뛰어넘어서 에너지 차원의 건강관을 가르치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서 여러분의 무슨 관이 바뀌게 돼 있어요? 인생관. 인생을 보는 눈이 변화한다고요. 아시겠죠? 왜 그래요? 건강관을 다시 배워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라. 그러면 내가 병난 게 뭐예요? 사랑보다 뭐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요? 사랑보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했다고. 그래서 사랑보다는 내가 화내기를 더 잘했고 미워하기를 더 잘했고. 그렇죠? 우선순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전자를 배워보면 유전자는 사랑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 이야, 뭐해요, 뭐해? 예, 박수. 네. 네. 이런 거 배우는 거를 뭐 배운다고 그래요? 진리를 배우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 사람들이 진리에, 이런 진리에 보통 관심이 없습니다. 언제 진리를 가르치면 고개 속속 들어오게? 암 걸렸을 때라고요. 네. 왜? 이제 이 진리가 나에게 뭐예요?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암 걸리는 것이 축복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이것이 암 환자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라 이거야. 야, 내가 암에 안 걸렸으면 여기 와서 뭐하려고 이 앉아 있겠어? 풀만 먹으면서. 그렇죠? 아, 여러분. 그래서 내 눈앞에 뭐가 열려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은, 여러분, 나비가 애벌레 때 잎사귀를 갉아먹고, 결국 어떻게 돼요? 잎사귀 갉아먹고 어떻게 돼? 갉아먹으면서 뭘 만들어요? 고치를 만들어서 자기를 써. 그래서 그 깜깜한 고치 속에서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세월이 점점 흘러갑니다. 그 애벌레는 아무것도 안 하고 깜깜한 고치 속에 그냥 있어요. 그럼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고치 속에서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유전자는 변하고 있습니다. 알죠? 유전자는 변하고 있어요. 지가 변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뭐가 오고 있어? 생기가 오고 있어. 생기가 오고 있어. 생기가 그 고치 속에 있는 애벌레에 들어가서 유전자를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생기가 지금? 그 애벌레를 뭘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나비라면 날개도 만들고 있고, 근데 이 애벌레는 뭔지 몰라. 그 이상하게 몸이 조금 근질거리긴 하는데.
자기는 변화를 느낄 수가 없어. 그러다가 때가 참에, 때가 참에 어떻게 돼? 때가 참에 그 애벌레 입에서 뭔가 끈적끈적한 게 자꾸 나와, 액체가. 그래서 그게 귀찮아 가지고 그 고치 그 벽에다가 닦아. 근데 그 끈적끈적한 액체가 뭔지 아세요? 그게 고치를 녹이는 물질이야. 그래서 자꾸 속에서 자기도 뭣도 모르고 뭐 하는지 모르고. 그리고 이 애벌레는 고치 바깥에 새 세상이 있다는 거 알아 몰라? 몰라요. 뭐 한참 묻히다 보니까 뭐예요? 그 묻힌 자리가 환해져. 자꾸 얇아지니까 빛이 들어오기 시작. 이게 뭐야? 그러니까 궁금해가지고 더 묻혀. 구멍이 빵 뚫렸어. 와, 햇빛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뉴 스타트가 바로 그 햇빛이 여러분의 고치 속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이 속에 깜깜한 이 고치 속에 있고 싶지 않고 뭐예요? 밝은 바깥쪽으로 나가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 머리를 내밉니다. 근데 구멍이 너무 작아서 못 빠져나가. 어떻게 해요? 힘들어, 안 힘들어요? 여러분, 뉴 스타트 하는 동안, 여러분의 그 관이 변하는 동안,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왜? 이때까지 생각하던 것하고는 뭐예요? 너무나 다르니까. 그래도 좋아, 맞아, 이게 옳은 거야. 나는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야. 응? 옆에서 사람, 과학자들이 보니까 불쌍하거든. 그래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고치를 좀 잘라줬어, 가위로. 구멍을 넓혀줬어. 도움이 됐을까요? 나비들이 날개를 못 펴요. 왜? 이렇게 하면서 스트레칭을 막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세 혈관이 쫙 발달하면서 근육이 발달하고 힘이 생겨. 그냥 그대로 쑥 빠져나오는 거 못해요. 나와봐야 뭐예요? 날개 힘도 못 써. 그 죽어버려요. 이게 다 전지전능한 어떤 계획이야. 그렇죠. 그래서 나서 쫙 보니까 날개가 쫙 펴지는데, 와, 공중을 푸른 창공을 막 날아가지고 보니까 그때가 언제게? 봄이야, 봄! 봄! 나비가 무엇을 받고 봄에 나타났습니까? 생기, 생기. 그게 생기입니다, 여러분. 생기. 그 생기. 나비는 자기가 뭘 먹고 살아? 이때까지는 자기가 기억하기로는 잎사귀 갉아먹고 산 기억밖에 없어. 이제는 잎사귀 못 갉아먹어요. 나비가 뭐 먹고 살죠? 그 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보니까 막 꽃이 뭐요? 싹 변한다. 그게 꿀이 이슬이라고 생각도 못하고.
그 너무 이뻐가지고. 여러분, 생기는 아름다움입니다. 아, 아름답구나 해서 가서 보니까 달달한 꿀 냄새가 살짝살짝. 그래서 이걸 꿀을 어떻게 먹지? 하고 보니까 갑자기 뭐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돼 있던 대롱이 쫙 해서, 오호!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 꿀맛이 사랑맛입니다. 여러분도 이 대롱을 펴서 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그 사랑, 생기, 이를 빨아먹고 유전자가 켜져서 우울증도, 불면증도, 당뇨병도, 예, 모든 병들이, 모든 유전자들이 다 켜져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